안녕하세요. 아시 친구 모범심입니다. 오늘은 아시카의 짜열 장르에서 가장 크고 힘과 성능도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격도 가장 비싼 최고의 아시 차량을 준비했어요. 이 차량은 비교할 만한 타사의 제품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트라이얼 장르에선 끝판왕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혼초라는 차량은 원래 이보다 한참 작은 1등10 차량으로 출시했던 모델이에요. 혼초는 실제로 존재하는 차량은 아니고요. 디자인보단 실용성을 강조한 차량으로 아시카로 탄행이나 암벽 등반을 하는 유저들에게 매우 큰 인기를 얻었던 차량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그 1등10 혼초를 2배 정도 크게 만들어서 출시한 제품이죠. 제품 가격은 미국 현지에선 $1,100에 출시했고 국내에는 145만원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가격은 현재까지 출시한 트라이얼 제품들 중에선 가장 높은 가격이죠. 자, 그리고 용산아시 홈페이지에 보면 외건 링크가 포함된 제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외건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한꺼번에 구매하는 게 좋아요. 저는 랭글러 모델에서 사용하던 제품이 있어 별도로 구매하지 않았는데 바디 구조가 달라 완벽하게 호환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차량 구조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가공하면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 리뷰는 잠깐 뒤로 하고 아시카의 외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액셜의 1대6 랭글러와 혼초가 출시하기 전까지는 엑스맥스 같은 대형 몬스터 트럭들이 외건용으로 최고의 차량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엑스맥스나 1대5 아웃캐스트, 크라톤을 외건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차량들이 있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외건 전용 아시카를 새로 장만하려고 한다면 오늘 리뷰하는 제품이나 같은 라인업에 있는 1대6 랭글러를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비슷하지만 외건을 끄는 힘도 훨씬 좋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형 몬스터 트럭들은 힘보다는 스피드를 강조한 제품들이 대부분이라 외건용으로 사용하려면 세팅이 필요하고 별도의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제품 리뷰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혼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디 모양만 다른 랭글러 모델도 있습니다. 두 제품은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이지만 랭글러 모델이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이유는 총판에서 제품을 수입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지 다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카는 대부분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피할 수 없어요. 자, 제품의 구성은 차량 본체와 조종기, 매뉴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최대 4셀 배터리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3셀과 4셀의 차이가 크지 않고 제조사에서도 3셀을 권장하고 있으니 3셀 배터리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충전기는 가급적 듀얼 충전이 가능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차량의 사이즈는 1대6이라고 출시했지만 사실상 1대5에 가까운 사이즈고요. 무게도 11kg가 넘는 무게로 1대5 사이즈의 무게라고 할 수 있죠. 차량의 사이즈는 길이 85cm, 폭은 38cm, 높이는 37cm 정도로 아시카에선 초대형으로 분류되는 사이즈예요. 아시카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조종의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도 커지지만 휴대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이즈와 무게가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많습니다. 차량의 디자인은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로 존재하는 차량의 디자인은 아니에요. 전작 랭글러는 실제로 존재하는 차량이고 주변에서 가끔 실제로 볼 수 있는 차량이라 리얼리티까지 느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이 차량은 그러한 장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작보다 더 많은 라이트를 탑재하고 있고 전작이 없는 스페어 타이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같은 가격이라면 리얼리티까지 챙길 수 있는 랭글러가 좋아 보이지만 이 혼초라는 모델이 1대10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전에 유리한 바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트라이얼 장르의 메인 컨텐츠는 아시카와 함께 즐기는 등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카와 함께 산을 오르며 다양한 오프로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하며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아시카로 오프로드를 공략하다 보면 의외로 아시카의 바디가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펜다가 바퀴에 닿고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고 바디 무게 때문에 경사로에서 전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선 바디가 아예 없는 게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다고 바디 없이 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게 혼초예요. 혼초는 프런트에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해 리어는 아예 롤케이지로 대체했고 바퀴가 펜더에 걸리지 않게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행이나 암벽 등반에 일반 바디를 갖춘 차량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혼초의 바디가 멋지다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호불호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디자인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렵겠죠. 자, 트라이얼 장르는
1:10 사이즈가 90% 이상이라 1:10으로 시작하면 차량 선택의 폭도 매우 넓고 어떤 디자인으로 시작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차량이 1:10 사이즈의 바디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이즈로 시작한다면 혼초와 랭글러 두 개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두 차량은 같은 제품이니 바디도 호환되지만 바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처음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 차량은 이 장르에서 가장 큰 사이즈와 가장 무거운 무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 또한 모든 트라이얼 장르의 차량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등판 능력이나 장애물 주파 능력 또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예 없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죠. 사실 타사의 트라이얼 제품들은 1:10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무리 커도 1:8이 최대 사이즈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프렉사스나 YK하비에서도 이런 사이즈의 제품들을 출시한다면 그때 다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드릴게요. 자, 이 차량의 첫 번째 모델 랭글러가 출시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오프라인 산행 모임 대부분이 1:10 차량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사이즈는 같이 어울려 즐기기 힘들 거라고 예상했어요. 또한 이 장르는 튜닝의 즐거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르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이즈에 맞는 튜닝 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차량에 맞는 다양한 옵션 파트들이 출시했고 오프라인 산행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외관까지 끌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활용성 면에서도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사이즈와 무게,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트라이얼 장르에선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시카의 트라이얼 장르의 차량들은 스피드를 즐기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르의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10km를 넘기지 못하는 속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변속 기능을 통해 약간의 스피드도 즐길 수 있어요. 이 기능은 단순히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아닌 실제로 기어 비율이 바뀌는 변속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론 고속 모드를 바꿔도 스피드를 즐기는 장르의 차량들처럼 빠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차동 기어가 없는 차량의 구조 때문에 이 속력에서도 그립이 잘 나오는 아스팔트에선 전복될 수 있으니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차량을 분해해서 살펴보거나 구성품, 전자파트에 대한 리뷰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 차량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작년에 리뷰한 SCX6 랭글러 리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초와 랭글러, 바디 말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려 했는데 정말 바디만 다르고 달라진 부분이 없더라고요. SCX6 시리즈는 이 영상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구매하기 전에 지금 링크가 나오고 있는 리뷰 영상도 꼭 참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